오는 26일 이재명에 대한 구속 실질 심사를 앞두고 개딸을 중심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들이 자 이재명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명계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 색출 작업을 함과 동시에 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을 하면 안 된다뿐만 아니라 설령 구속되더라도 이 국회에서도 이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 헛소문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국회에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자 비회기 중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아니했을 때 그래서 그 과거에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나중에 또 구속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응해서 보수 진영 우파 진영에서도 이재명 구속 요청 국민 탄원서라는 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사건 번호와 사건명 피의자까지 그래서 이재명 구속 요청 국민 탄원서 이게 지금 SNS상에서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도 있고 사건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입니다. 피의자는 이재명이고 이 사건 피의자의 이재명에 대한 구속 영장 그 인정을 구속 영장을 인용을 요구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피의자에 대해서 혐의가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거대 야당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이 이재명을 석방하도록 그래서 3권 분립 행위 위반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법부를 압박해서 승청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이재명에 관련해서 탄원서 제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렇게 됐고 자 이 목적에 의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자 국민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개딸들과 국민. 그러니까 이 개딸들이 자, 10명이 모이면 우파 진영에서는 100명, 1000명이 모이고 저들이 탄원서를 보내면 우리는 더 많은 탄원서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자, 이 범죄자를 구출했는 거. 범죄자를 마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음모를 분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아홉 가지 혐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전과 사범이고 그동안 저질러 놓은 일을 보면은 그야말로 무기징역 내지는 20~3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자를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무슨 나라를 구한 영웅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있고 취급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야말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국민 이 구속 이재명 구속 요청 국민 탄원서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피의자 이재명의 혐의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특경법 배임 혐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함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 공사 사업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참여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최소 확정이익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누구누구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화로 이 누구누구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재명의 위증교사 플러스 나머지 사법방해 이런 것들이 이화영의 재판이나 이화영 수사에도 나와 있듯이 자 이런 게 이재명의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자 이게 구속할 때 결정적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혐의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왜곡한 거래법 위반 혐의입니다. 자 이 이화영과 공모해서 500만 달러의 스마트폰 비용 그리고 이재명의 300만 달러 방북 비용 이런 것들을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한 수법으로 북한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중대 혐의에도 피의자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면서도 이 앞장서서 부당한 구속을 막아달라면서 기각 탄원서 서명 100만 명을 목표로 사법부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백한 3권 분립 위반 행위로 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필요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야 한다는 갤럽 여론조사 수치가 61%입니다. 국회에서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자 자, 이재명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여의도역 일부가 폐쇄되고 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가결에 찬성한 것으로 짐작되는 의원들 지역구 사무실 방문 압박, 급기야 소총이나 사냥 같은 협박글을 올린 지지자가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피의자 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야당 대표일 때 지은 범죄가 아니라 시장과 도지사 재직 때 지은 범죄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러함에도 피의자 이재명은 본 사건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고도하거나 또는 정치검찰 또는 검찰 악마화라는 프레임으로 선동해서 야당 대표직을 본인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기각될 경우에 피의자 이재명의 방탄은 정당화되고 정치는 실종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 지지자들의 난동과 폭력 또한 정당화되고 더 과격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서 제기했던 여러가지 이 사건에 대한 기사까지 첨부해서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 지방법원에 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앞으로 이 청원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청원서는 2023년 9월 25일 오전 1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까지 되어 있고 자, 이게 2023년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에 대한 이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니까 그 전날 오전 11시까지 이 청원서가 도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사실 이건 뭐 지금까지 기사만 쭉 훑어보더라도 판사가 이재명의 구속을 해야 될지 말할지 너무나 자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 탄원서에서 적었듯이 지금 이 친명계가 또 개딸을 앞세워가지고 100만 명 서명을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기각할 것 아닌가. 자,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로 탄원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는 법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상식을 지키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자,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이번에 이 기각이 되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버젓하게 숫자를 앞세워가지고 또는 국회의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풀어난다면 앞으로 누가 감옥에 가려고 할 것이며 자, 범죄가 그야말로 창궐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너무나 명백해서 분명해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술술을 써가지고 뭐 탄원서를 온다, 진술을 바꾼다, 또 회유했다, 압박했다 이렇게 해서 위증을 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진다면 자, 대한민국에는 법치가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서서 자, 이 판사에게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유창훈 판사는 13건 올 2월부터 13건의 영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중에 11건이 이 시민사회 안팎에서 이재명의 단식 중단 시점을 두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단식 중단 선언 브리핑이 나온 시점이 이재명의 고영양 수행요법 의혹이 보도된 지 40여 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전 국민이 이재명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링거를 투약하고 있는 이재명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너무나 투명한 제명시 고영양 수행요법 TPN 의혹 보도 40분 만에 단식 중단 발표라는 문구와 함께 조선일보의 TPN 최초 보도 시점 오후 1시 3분 이재명의 단식 중단 최초 속보 시점 연합뉴스 오후 1시 45분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내과 전문의 이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님 일어나세요. 대표님께서 맡고 계신 하얀색 수액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해질, 심지어 비타민까지 다 들어있는 TPN으로 그거 맞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엉치에 욕창 생긴다. 건강 챙기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 사진을 통해 보이는 이재명의 링거줄이 투명한 수액이 아닌 하얀색이라는 점을 들어서 고영양 수액요법이라 불리는 TPN 그러니까 인체에 필요한 하루의 영양성분 전부를 정맥으로 공급하는 완전 비경구 영향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외과 전문으로 알려진 안토니오 유는 이를 두고 혈관 뷔페라고 표현했습니다. 안토니오 유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관계자들의 병문안을 받는 이재명의 언론 사진을 근거로 수액 봉지는 커튼으로 가려놓고 찍었는데 수액 라인이 하얀색이라며 입으로는 모르지만 혈관으로는 뷔페를 먹는 중 저런 단식이라면 나는 100일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의 단식 중단을 발표했는데 TPN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주장이 담긴 기사가 보도된 지 40여 분 만이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하게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결의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단식 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단식 중단 발표 시점이 TPN 의혹 보도와 맞물리자 네티즌들은 고단백 영양제인 TPN 맞고 있는 것이 답보록난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TPN 맞는다는 말 나오니까 바로 단식 중단하냐, 너무 투명하고 구차하다, 구속시켜도 충분할 만큼 영양상태가 좋습니다 판사님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단식 중단과 발표는 오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이었고 강선우 대변인의 지역 일정상 브리핑은 오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TPM 보도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생충 박사로 유명한 당국대의대 서민 교수도 자유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재명이를 마구 때렸는데요.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전문 그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만에 항복선언, 피날레는 하얀 링거의 비밀,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8월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과, 후쿠시마 방류 반대라는 해괴한 이유를 대긴 했지만 그에게 닥친 사법리스크가 진짜 이유라는 걸 모르는 이는 개딸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순순히 깜빵에 끌려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원내 최다 의석을 가진 당의 대표가 단식이라니, 단식에서 중요한 게 국민의 공감이란 점에서 그의 단식은 출발부터 어긋났다. 일부 언론사가 단식 농성이라 보도를 했을 때 민주당은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천막에서 단식만 하는 일반적인 단식과 달리 당무도 직접 챙기고 경호상 일정 때문에 잠은 국회 안에 들어가 잔다는 것이다. 국민이 안 보는 사이에 뭘 먹을지 어떻게 하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텀블러로 무언가를 먹는 모습이 기사로 나갔을 땐 고영양 드링크를 먹는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신우이에게 일격을 맞고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김은경의 방문 때 이재명이가 했던 말도 화제가 됐다. 당시 그는 소화가 안 된다고 했다가 황급히 물 소화가 안 된다고 정정했지만 그의 단식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9월 4일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이 불발됐다. 이재명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를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재명은 단식 열흘 차인 9일 검찰에 출석하지만 건강을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를 끝낸다. 단식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짐작가는 대목이다. 12일 재출석에서도 그에 대한 조사는 2시간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재명은 두 번이나 소환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검찰이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을 공격했다. 단식 내내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정부 질의 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날 의향이 없느냐는 안민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건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야권에서는 김영삼의 단식 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강제 입원을 시켰다고 했지만 그 상황을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단식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9월 8일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와 비교해 7%나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으니까 다음 주로 예정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명계가 찬성을 던지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단식 19일째인 9월 18일 검찰이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날, 그런데 그날 아침 이재명의 건강이 악화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갔는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파렴치하고 잔인하다는 성명을 냈다. 희한한 것은 이재명이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만 마친 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녹색병원으로 옮겼다는 사실이었다. 민주당은 그것이 단식 전문 병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지만 그보다는 이재명의 건강 상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게 싫어서 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9월 20일 이재명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문하는 장문의 SNS 글을 썼다. 석 달 전 자신이 했던 말을 180도 뒤집은 그 글은 이재명에게 악수가 됐다. 비명계는 기권 무효를 택하는 대신